로보틱스 제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로보틱스 제주는 줄여서 RJ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RJ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들 몇 사람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프로젝트죠. AI 학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소개죠? 눈이 참 이쁘죠? 구글 크롬이죠, 그죠? 전 코너를 검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일단 배울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참 접하기 어려웠던 강의들을 유튜브 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머신러닝을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 중에 한 명은 앤드루 응 교수, 그죠?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루 응 교수나 MIT 렉스 프리드만, 그죠? 그 이 사람은 난도드 페리타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 IIT도 굉장히 유명하고, 칼텍에도 아주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도 뺄 수가 없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들도 있고, 하여튼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장점은 공짜로 다 무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 레이티드 컨텐츠입니다. 고객에 의한 평가, 시청자들이 평가를 다 내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앤드류 응 교수의 어떤 강의를 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몇 명이 시청을 했고, 그리고 평가가 어떤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무려 14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고, 그리고 거의 95% 이상, 97% 가까이가 좋다고 보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강의들이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냐니까, 일단 스터디 그룹 자체가 없으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고, 그리고 어떤 교사에 의한 안내가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탐험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일스톤도 없어요. 마일스톤은 내가 AI를 공부를 해서 언제까지 어디를 어떤 것을 마치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서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가시적인 마일스톤 이정표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유튜브 강의의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쿨 학교의 AI 랩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아주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학교 내에 조그마한 로보틱스 실습실을 만들어서 각종 기자재들을 학생들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거죠. Learn each other, 그죠? Learn from each other라고 그럴까요? 다음에 어떤 학교들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경기, 두 발로 달리는 로봇 만들기 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죠. 배울 학생들은 많습니다만은 지도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무. 잘 찾아보면 몇 분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또한 문제입니다. 그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지만은,
혼자서 정글을 헤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학교의 AI 랩은 얼마든지 시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은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이미 그러한 선생님을 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적어도 몇 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서 현재 AI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 이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첫째는 유튜브에서 공개되어 있는 강의들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학습자들이 따라서 딱딱딱딱 순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주도의 AI 캠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죠. 자, 요게 제주도 AI 캠프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펼쳐볼까요? 그래서 로보틱스 제주 RJ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교과에서 학습 로드맵부터 일단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를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할 것인가를 다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통계와 수학, 확률, 그다음에 알지브라 수학도 알지브라 먼저,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디퍼렌셜 이퀘이션, 캘큘러스를 거쳐서 파이썬과 이렇게 여타 과목들을 거쳐서 이렇게 이 줄 따라서 쭉 오는 거예요. 와서 numpy, pandas 등등을 거쳐서 여기 와서 자율주행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 다른 분야의 인공지능을 시스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교과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이썬 등등부터 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들과 유튜브에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강의들, 지금 여기 있는 강의들 하나하나가 대학에서 진행했던 그런 수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에서 진행한 CS229, 그리고 CS156이라든가 MIT 수업, UBC 수업 등등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쭉 다 정리를 했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인데 그것을 순서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다음에 녹화를 떠서 강의를 녹화를 떴습니다. 녹화를 떠서 다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들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A1, AI 기초, AI 기초 01, 뭐 02 돼 있고, 다음에 자율주행 번호로 이렇게 돼 있죠. 02도 있고 05, 03, 04, 01, 02, 03, 04, 05, 056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업로드된 것들은 191개가 업로드된 과목도 있고 좀 적게 업로드된 과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001부터 번호가 001이죠. 그죠? 001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짧은 것은 1분, 2분 강의고 좀 긴 것은 뭐 10분, 20분 넘어가는 강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 녹화를 해서 한국어로 강의를 녹화를 해서 다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001번부터 1500번까지가 인공지능 관련되는 공부들이고 다음에 또한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001번부터 해서 쭉 진행해서 업로드를 다 시켰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주피터를 검색하시면 인공지능과 기타 과목들에 대한 어떤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강의들을 난이도별로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정리만 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다시 강의를 저희가 재차 녹화를 새로 떴습니다. 그래서 새로 강의를 진행을 했죠. 원본하고 같이 이제 검토를 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강의 내용 자체가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삐에 있는 목록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쭉 나있죠. 1번부터 해서 자율주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과목 하나씩입니다. 8번, 9번, 10번으로 쭉 이어지는데 진도가 많이 난 것들은 녹화가 많이 된 것들은 좀 많이 됐고 60개까지 나간 것도 있죠.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버클리 대학이죠. 버클리 대학의 인공지능으로 팩맨 게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CS231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죠. 등등을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 지금 18개 비디오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제가 녹화했던 것이 현재 200개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올려가 있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상당히 특이한데 일단 영어를 해야지 인공지능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했으면 인공지능에서 이른바 자연어 처리 기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 자연어 처리 기술을 고려해서 영어 수업도 새로 녹화를 듣고 그리고 지금 수학도 여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 1500개 에피소드 정도가 수학이 녹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캘큘러스 1, 2, 3, 알지브라 1, 2, 3, 지오메트리, 트리고메트리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강의들,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각 대학의 머신러닝과 AI, Artificial Intelligence, 특히 딥러닝이죠. 딥뉴럴 네트워크까지 쭉 정리를 한 것이 한 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는 스쿨 AI 랩입니다. 이것을 학교에 저희들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AI 랩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장 학교마다 교사들이 파견되기에는 그러한 교사들을 지금 우리가 단시간 내에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원격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죠. 그래서 샘플로 하는 것이 이제 제주도에 겨울 방학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없는 것들이고 겨울 방학 동안에 제주도에서 실제로 한두달 동안 있으면서 학생들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실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겨울 방학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주 AI 캠프, 부트캠프, 제주 캠프라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주도 AI 부트캠프 돼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이 로봇 암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AI 암들이죠. 자기 경험을 다른 암들을 그러니까 팔 하나가 경험한 것을 다른 팔들과 서로 공유하는 아주 특이한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 진행됐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숙소를 저희가 지금 컨택한 코스텔과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펜션 등을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두달 동안 학습과 실습 그러니까 학교의 AI 랩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부터 올해 말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일단 진행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이와 같은 AI 랩을 설치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학생들의 수업을 저희가 지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련된 차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국의 학교 학생들이 일정한 시각에 각각 학교에 있는 AI 랩으로 모여서 서로가 다 전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학습하는 것을 서로가 지켜보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마치 유튜브의 동영상 스트리밍처럼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일을 했다고 보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의를 녹화를 떠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가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섯 명이 거의 뭐 엄청 퇴근 이후에 밤을 새다시피 거의 밤을 새는 것이 이틀에 한 번 꼴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뭐 버클리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MIT, 하버드 등등 굉장히 많은 조지아 텍도 빠질 수가 없고 옥스퍼드, 캐나다의 UBC도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죠. 그런저런 대학들의 강의들을 거의 뭐 100여 종의 강의들을 저희가 다 그것을 보고 그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한 거죠. 10개의 코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코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게임이죠. 게임을 실제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뭐냐니까 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스마트폰이 달려있는 건데 얘가 공을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트레이닝을. 그래서 공을 보여주면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저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좋죠.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가는 것이 꼭 강아지가 따라가듯이 따라가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이 참 귀엽기도 한데 두 달 동안에 학습한 다음에 요걸 만들게 하는 것이 게임 첫 번째 제일 기초적인 게임이죠. 기본적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 속합니다. 그러한 게임 외에도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약 100개 정도의 게임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2017년도 아니고 이제 2018년도부터 진행할 건데 자율주행이 가장 기본적인 게임이고 그 다음에 뭐 자율궤도 차량이라든가 초고속 교통수단 게임도 있고 교통제어라든가 자율충전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상하수도 주차타워 휴머노이드 이건 별도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과 처방, 제약, 자율약국 자율보건소와 같은 의료게임, 법률에서는 자율입법, 자율법원, 자율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1심 법원을 다 AI로 교체를 하고 2심부터는 사람이 판결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재구성하는 그런 게임이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은행 자체를 모두 다 자율은행으로 바꾸는 게임도 있고 자율보험이라든가 뭐 주식, 채권, 선물, 파생, 공공행정에서는 국세청이나 통계청, 경찰청, 특허청 등을 AI로 구성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거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문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게임마다. 굉장히 많은 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허청을 자율특허청으로 재구성하는 위한 기본 알고리즘을 정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정도 게임마다 다 문서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문서 자체도 거의 뭐 수천 페이지가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들은 이제 AI와 상관없이 장성되어 있는 문서들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면서 게임에서 배운 지식을 합쳐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과 앞으로 할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강의들,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죠. 그 강의들을 각 대학별로 공개된 강의들을 난이도별로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한 작업입니다. 작업이고 지금 강의 녹화들이 계속 지금도 이 순간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서 2017년 10월 말경에는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10개 과목과 그리고 파이썬과 리눅스와 같은 컴퓨터 기초적인 과목 이렇게 해서 총 20개 정도의 과목이 업로드 되고 이것이 업로드가 되면 무상교육이죠. 한마디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학생부터 무상으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이 바로 이 게임이죠. 게임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게임인 자율주행이 제일 기초 게임이죠. 기초적인 자율주행 게임부터 해서 다음에 자율자전거까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가 다 있습니다. 자율궤도차도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들이 다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샘플 코드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합니다. 기본 이것이 저희가 한 두 번째 일이죠. 그러니까 각 주제별로 교통물류에 관련된 게임이 있고 휴머노이드 게임, 의료 게임, 법률 게임. 의료 게임은 뭐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거나 약국을 인공지능 약사를 만들거나 막 그런 것들이고 법률 게임은 물론 AI 변호사나 법원이나 등기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이고 금융은 은행, 보험, 뭐 화폐 자체도 저희가 AI 화폐를 게임입니다. 물론 다큐멘트가 다 있으니까 다큐멘트를 보시면 이것도 뭐 수십 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문서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렇죠? 간략하게 보시면 이건 화폐 게임인데 굉장히 긴 문서죠. 이게 한 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요걸 참조해서 그리고 저희가 관련되는 또 강의도 올렸습니다.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참조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준비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빼기 힘든 것이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할 제주 캠퍼 AI 캠퍼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자재라든가 커리큘럼 등등도 저희가 다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15일 올해죠. 올해 12월 15일부터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전국의 과학고등학교와 주요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서 참여할 사람들을 모을 생각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를 했군요. 그러니까 강의 녹화했고 AI 게임을 준비를 했고 세 번째 제주도에서 진행할 로보틱스 그죠? 제주도에서 진행할 AI 캠프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는 거죠. 앞으로 할 거나 일단 이 AI 랩에서 같이 스쿨 AI 랩 내년부터죠. 2018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될 AI 랩에서 근무할 강사분들을 지금부터 교육하는 것.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유튜브에 요것들 과정들을 밟으면서 이걸 다 보시면 돼요. 이거 있는 내용들 이게 빡빡하긴 한데 열심히 공부하면 1년 정도면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의 AI 랩에 강사로 근무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진행해야 될 것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죠. 과학고등학교와 주요 대학에서 이제 AI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저희가 지금 다 제주도에 있으니까 육지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죠. 한국 제주도 외의 본토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와 손발을 맞춰서 이 순회 강연 일정을 잡고 하는 것들 좀 필요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진행할 AI 부트캠프
2017년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진행할 계획인데 이걸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좀 할 다른 외부 협력팀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는 딱 프로그램이라서 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으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의 관리,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그러한 외부 협력팀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저희와 함께 이걸 할 수 있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대학 수요 대학의 AI 랩의 인스트럭터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강의를 처음부터 A01부터 10번째 강의까지 순수대로 다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번호가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60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600, 601, 602. 그러니까 001부터 해가지고 1500번까지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세미나 6지에 과학고등학교 20개, 영재고등학교 6개, 26개죠. 26개의 과학 및 영재고등학교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분하고, 또 주요한 대학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죠. 과기대 이런 데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를 해 주실 분들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진행할 이제 부트캠프, 대략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저희는 목표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두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0명이 모두 다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게끔,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공을 따라갈 수 있게끔 따라가는 요거. 비단 공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가는 거죠. 고개를 까딱까딱 돌리면서 아래 위로 좌우로 돌리면서 파란색 공을 따라가게끔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가는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이번 제주도 캠프에 1000명이 그러면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 등등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게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개인이 저희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저희 자체는 일단 이게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난프라핏에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익이 없이 일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수익원은 또 발굴해야 되니까 그 수익원이 발굴되면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제주로 사이트에 오시면은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담당자 메일이 있죠. 메일 주시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리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로 사이트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